네. 제가 전역한 지 얼마 안 돼서 네. 좀 긴장이 돼서 리허설을 꼭 했어요.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 역시 왜 선배인지 알겠네요. 아유, 아닙니다. 네. 어린 왕자가 내게 말했어. 전 이 가사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린 왕자가 노래를 했어. 아, 어린 왕자가 노래를 했어. 네, 지금 여기 있잖아, 지금. 어린 왕자가. 네. 띵동이 노래했어. 죄송한데 띵동이 아니라 띵동입니다. 아 예예. 예. 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농담 농담이에요. 자 여러분, 네 다시 한번 려욱 씨에게 소리 한번 질러주시죠 여러분. 네, 귀가 얼마 전에 제대했습니다. 아 왔습니다. 네, 네 7월 10일 날. 네. 오,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아, 정도야 뭐. 네. 네 제대를 하고 네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지만 예, 예. 오늘 혼자 공식 스케줄은 처음이라고 들었어요. 그렇죠. 네, 네 굉장히 떨리고 네.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노래하는 게 오랜만이라서 네. 네, 굉장히 사실 노래하면서 너무 기뻤어요. 네, 너무 행복하고 아 이게 정말 가수구나 네, 라는 생각도 들고 네. 이런 무대가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만큼 그러려면 네. 코리아스의 페스타가 정말 예, 예. 많은 네, 상황이 나야죠. 대박이 예. 나야 되는데 오늘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네. 예. 왜냐면 궁금한 게 있습니다. 리오 씨에게 예. 얼마 전까지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그리고 또 네, 많은 활동을 하고 있지만 군인이었을 때 예. 솔직히 저도 군대를 갔다 오긴 했지만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정말 많거든요. 많았죠. 네. 예. 어때요? 쇼핑하고 싶고 쇼핑하고 싶고 맞아요. 예. 뭘 제일 사고 싶으세요? 사고 싶은 거는 너무 네. 많고 네. 그냥 군복이 아니면 좋았어요. 네. 네, 군복이 아니면 좋았고 특히나 우리 슈퍼주니어 멤버 은혁 씨가 네. 저 패셔니스타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은혁이 형이 산 옷들은 좀 다 사고 싶었던. 네, 그 어느 브랜드인지 잘 모르겠지만 네. 되게 비싸겠죠? 네. 네. 아 저는 은혁 씨의 그 패션도 중요하지만 예, 예. 저는 머리 색깔이 너무 좀 이쁘더라고요. 은혁씨 네, 머리 색깔 예, 예. 네, 슈퍼주니어 색깔이잖아요. 네 지금 그게, 좀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예예. 예. 네 그 전까지만 안 봐갖고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방금 전에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슈퍼주니어 스페셜 미니 앨범으로 10월부터 활동을 한다고 많은 분들도 알고 있고 저도 알고 있는데 앞으로 활동 계획에 대해서 슈퍼주니어 대표로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 네 이제 10월 초에 슈퍼주니어 이제 네. 새 앨범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또 제가 오랜만에 같이 참여하는 앨범이기 때문에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네. 네 노래도 굉장히 좋아요. 오늘 또 선공개가 됐지만 네. 나머지 곡들도 너무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좋습니다. 네. 지금 이왕이면 이렇게 포즈 취하셨잖아요. 네, 네. 많은 분들께 인생짜를 만드시게끔 포즈 한번 제대로 취해주고 앞에 나와서 끝에도 네, 이왕이면 네. 제대로. 자, 좋아요. 이런 거 좋습니다. 이런 거 좋아요. 어떻게 해야 돼? 자, 왼쪽부터 한번 가주시고, 왼쪽부터. 네, 자, 하나, 둘, 셋. 자, 정면. 좋아. 자, 정면. 네, 자, 그래요. 네, 제발 저쪽 끝에도 보이시거든요. 그쵸? 네, 여기도 네. 되게 많네요. 예. 네, 얼마나 이 순간을 기다려왔고, 오늘 첫 번째. 예. 네. 솔로 공식 스케줄이니까 오늘 마음껏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노래가 마지막 곡인데 아쉽게도 예, 네. 마지막 곡이지만 네. 또 오늘 서울에서 또 이렇게 행사 네. 예, 또 지금 달이 있나요? 여기서 보이나? 네. 예. 네 서울의 달을 예, 김건모 선배님의 노래를 준비했는데요. 네. 여러분도 아시면 같이 따라 불러주세요. 네. 네. 아 오늘 네 멀리서 오신 분들이 서울에 와서 서울의 달을 예. 네, 들으면 기분이 정말 또 남다르죠. 좋죠. 외국 분들도 네. 굉장히 많이 오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저쪽에도 외국 분도 계시고 네, 해외에서 오신 분들 네, 많이 있는데 오늘 려욱 씨가 네 서울의 달 네 멋지게 네 들려주실 거라 믿어 주시기 같습니다. 자 여러분 려욱 씨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나의 노래 주세요.
비친 저 하늘의 달과 한 잔 주고